수라라고 했어요. 자, 그렇지 맞아요. 1번이에요. 자, 오복이라고 하면 할게요. 뭐라고 해야 돼요? 쟁반이라고 해야죠. 자, 몇 가지 되겠어요. 다시 어머니세요. 승준이 어머니세요. 아우 예뻐요. 하나 어머니 해야죠. 어머니. 어 멋있어요. 승준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 좋아요. 몇 가지 되겠어요? 몇 가지? 몇 가지?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재민이는 목사님하고 싸울 자세가 됐나 봐요. 주먹 만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자의 두 번, 예, 엄지, 자, 뭐예요? 엄지 어머니세요. 엄지. 목사님이 보고 있어요. 누가 머리가 치고 좋나 보겠어요. 자, 하품은 예, 뒤로 엄마한테 하고 하세요. 자, 열 가지 세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주 재밌죠? 그 다음에 엄지, 경지 봐요. 뭐예요? 장기 어머니세요. 장기. 장기. 자, 열 가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열 가지 못 세는 친구가 있나 봐요. 열 가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도문에 이 뒷산에 가면 저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내일학이지가 있어요. 네? 이 뒷산을 쫙 올라가다 보면은 천왕당이 있어요. 천왕당이 뭐냐면 천왕당에서는 뭐가 나온다? 귀신이 나와요. 여러분이 말 안 들면 어느 밤에 목사님이 데리고 올라갔다가 놓고 살짝 도망갈 거예요. 무섭지?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다 무서워. 예. 안 무서운 사람만 손 내려보세요. 나는 전혀 안 무섭다. 목사님 기억나 배우노. 그 다음에 누구지? 홍건이. 그 다음 누구지? 승환이. 네, 배우노, 홍건이, 승환이만 오늘 저녁에 세 명 데리고 올라가겠어요. 나머지는 다 손 들었기 때문에. 아! 손 눌러야지. 재민이는 데리고 올라갈까요? 아, 좋았어요. 목사님이 데리고 올라갈 사람인데 정해져 있어요. 아유, 저요? 그런데. 저요! 저요! 알았어요. 손 내리세요. 예! 예! 근데 거기는 뱀도 나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이고, 좋아요. 엄마. 거기 데리고 올라가겠어요. 자, 영생의 길이 있어요. 영생의 길이 뭐야? 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목사님 뭐하냐? 기도회를 할 거예요. 기도회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본 사람. 재민이 또 너 다른 사람 못 봤지요? 천사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천사. 네, 천사는 봤어요. 천사 본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볼 수 있냐? 천사를 볼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천사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뭐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 또 화장실은 두 개예요. 두 개인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여기 밑에 있어요. 화장실 몇 개? 두 개. 남자들은 소변을 넣을 때는 밖에다 넣어야 돼요. 왜? 거름대기. 거름대기 밖에다 넣어야 되는데 어느 밖에 돼야 되느냐? 이쪽 밖에는 어르신들이 위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뒤쪽으로 가면 밖에다가 그냥 오줌을 넣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밖에다 오줌을 하니까 바지 데리고 똥을 싸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창피하겠죠? 똥은 어디서 싸야 돼요?
이렇게 만졌어요. 화장실에서 똥을 싸고 오줌은 어디에다 싸라? 화장실. 아니 밖에다 싸라. 밖에다. 밖에 이쪽으로 돌아가면 에브랑 뒤쪽으로 들어가면 밖에 있어요. 밖에다가 우리 남자친구들은 밖에 오줌을 싸고 여자친구들은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는 게 좋아요.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 자, 이거는 하나만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거 나눠주세요. 이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아, 짜증나요? 목사님 설명이 아주 짧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이걸 나눠주세요.